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 네. 와! 저는 오늘 유방암 치료의 순서? 흐름? 그 순서의 이유 이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치료가 크게 네 가지죠. 수술, 방사선, 항암 및 표적치료, 그 다음에 호르몬.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치료의 목적이 두 개란 말이에요. 하나는 국소치료가 있고요. 하나는 전신치료가 있어요. 국소치료가? 수술이랑 방사선이 방사선 치료 이렇게 두 개가 국소고 전신이 이제 항암, 호르몬, 표적. 표적. 그죠.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제 이런 것들이 전신 치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국소 치료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신 치료를 하는 거예요. 국소를 하고 전신을 한 다음에 국소를 하고 전신을 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한 거구나. 그렇죠. 국전 국전이다. 국전 국전은 아닌데 어쨌거나 수술로 몸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암을 떼냈잖아요. 그러니까 국소치료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신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술 후에 항암부터 하는 거예요. 수술 후에 항암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방사선을 한다. 근데 네. 이제 항암의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는 바로 방사선을 하면 되죠. 방사선 곡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랑 같이 못하죠. 왜 그럴까요? 같이 못한다고요? 네. 항암과 방사선 치료는 같이 못해요. 독성 때문에 같이 못하고 있고요. 이제 방사선의 독성과 항암의 독성이 같이 더해졌을 때 환자분들의 그런 생기는 부작용이 더 심하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는 것인 거고요. 그래서 항암을 하고 나서 방사선을 하는 거고 항암을 안 하면 방사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랑 항호르몬 치료랑 같이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될 것 같은데 뭐.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쵸. 같이 해도 돼요. 네. 마찬가지로 독성이 둘 다 그렇게 심하지, 특히 항호르몬의 독성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표적 치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인 거죠. 그러면은 순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방사선 또는 항암, 항암을 하면 항암 후에 방사선 이렇게 되는 것인 거고, 항암은 항상 독자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암이랑 항호르몬도 너무 같이 세서, 안 하고, 너무 세서. 네, 방사선도 같이 안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치료는 보통 언제 하죠? 한 달 있다가. 그렇죠. 네. 이유는? 수술이 좀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상처가 나아야 돼서. 수술하고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다음 치료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순서가 항암, 방사선 또는 방사선. 정리해보면 수술하고, 수술은 국소적인 치료니까 수술을 하고 한 달 뒤에 전신적인 치료인 항암을 하고 그 다음에 국소적인 치료인 방사선을 하고 그쵸. 다음 마지막으로 전신적인 치료인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렇죠. 근데 방사선과 호르몬은 같이 해도 된다. 알겠습니다. 네. 우유TV였습니다. 와. 아, 뭐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 너무.